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아, 9월달, 10월달 어려운 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켜놓은 게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어려운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가 어려워진 만큼 많은 분들이 손실 때문에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계좌가 박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매매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꼭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리스트를 써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매매가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은 이 계좌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안 좋은 그런 매매들 리스트를 좀 적어 드릴 건데 본인이 해당되는 본인이 직접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면은 공감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여러분들의 이제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7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7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급등일보 텔레그램에는 매일매일 장전, 장중, 장마감하고 주말에도 뉴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뉴스 때문에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셔서 이 좋은 내용들을 다 무료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링크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들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매매라고 하죠. 이제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정말 이제 가끔씩 큰 손실이 나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한참 이제 단타를 할때 깡통도 정말 많이 차봤고 지금도 이제 가끔씩 어질어질한 손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복귀를 해왔는데 복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뭐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좋지 않은 매매 습관과 이 뇌동매매가 제일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뇌동매매는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좀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매매 습관에서 안 좋은 매매를 내가 계속 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내가 주식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깡통을 찰 때마다 그렇게 제 계좌를 박살내는 매매가 뭐였는지 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뇌동매매도 많았지만 항상 이제 안 좋은 그런 매매 습관들, 안 좋은 매매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리스트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고치시고, 안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나쁜 것들을 다 소거를 해야, 나쁜 것들을 빼내야 좋은 것들만 남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메모장에다가 써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단 계좌를 박살내는 나쁜 매매 리스트라고 제가 해가지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뉴스 매매입니다. 찡주 매매, 뉴스 매매라고 한번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 뉴스 매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들어봤을 때 그겁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는 매매. 뉴스가 뜰때 이제 매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팔고 나오는 그런 매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K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소형주들이나 테마주들은 이 뉴스라는 것에 정말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가 뜨면 순식간에 막 VI를 들어가고 상한가를 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DTNC라는 종목이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네, 뭐 이제 그 HTS 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이제 이스라엘 뭐 무인기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오늘 28%까지 이제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올 때 뉴스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매매가 바로 뉴스 매매인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해서 종가까지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뉴스가 나오자마자 막 급락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제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창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VI 걸린 종목들을 다볼 수가 있는데, 뭐 DTN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이제 SMT 에너지가 이제 특징주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뉴스가 여러분들 뭐그 이제 그냥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특징주라고 해서 HTS 상으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뜨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2시 45분에 S&T 에너지가 특징주를 붙여가지고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제 뉴스가 붙었고 바로 보자마자 사기는 좀 힘들 거고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조금 늦으면은 막 VI 직전에 이제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윗꼬리에서 팔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대응을 빨리 타이트 하게 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이제 매수가 됐다고 하면 순식간에 이제 마이너스 거의 10%가 가까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매매가 이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 이제 뉴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뉴스를 확인하고 이제 해석한 후에 진입하면 늦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뉴스가 뜨자마자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뉴스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잘 내려면은 뉴스를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매수를 해야지 좀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되겠죠. 하지만 제목만 자극적이고 사실 이제 내용은 뭐 별게 없다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라고 해도 내용상으로도 되게 좋은 뉴스인데 이미 이제 뭐 앞전에 이제 매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뉴스로 반응을 해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인식이 들면은 이제 매집한 사람들이 던지면서 이제 새로운 뉴스 이미 찌라시가 돌아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승하니까 이제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매매를 자주 하는 습관들은 계좌가 박살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뜨자마자 매수를 한다. 나는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나쁜 매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용하려면 뉴스가 뜨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한다거나 이미 이제 급등을 했더라도 이제 눌림목 구간에 이제 뉴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제 해석을 하고 아 추가 상승이 있을 만한 뉴스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뭐 눌림목 구간에 이제 재차 상승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무지성 뉴스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계좌를 박살내는 나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VI 걸리고 시장가 따라잡는 매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VI 매매라고 해요. 네, VI 매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하루에도 여러분들 수십 개씩 많으면 수백 개씩 종목들이 이제 VI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VI가 걸리고 나서 주가가 쭉쭉 잘 가서 뭐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VI 들어가자마자 막 처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VI가 걸렸죠. VI가 걸리고 나서 이제 갭이 뜹니다. 갭이 뜨고 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이제 매수가 됐다면은 여기서 팔고 나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 되자마자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꾸 VI 직전에 매수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VI가 풀리고 나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그냥 무지성으로 시장가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습관은 정말 계좌가 딱 박살내기 좋은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랑 비슷하고 고점에 물리게 되면 정말 이제 손절폭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VI 걸리고 나서 잠깐 상승했다가 하루 종일 그냥 빠지면서 고점 대비 17%가 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I 걸리기 직전에 매수한다거나 VI 풀리고 나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이런 매매는 정말 안 좋은 매매고 수익 나더라도 정말 이제 외줄타기를 하는 매매다. 하지 말아야 될 매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초창기에 가장 많이 손실이 났던 게이두 가지였습니다. 뉴스 보고 무지성으로 시장가로 매수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본인이 하고 있다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매매가 아니라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야 저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점 매수 후에 계속 물타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물타는 매매, 물타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잡주를 매매한 것도 아니고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진 주도주에서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나름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뇌동매매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가는 나름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으니까, 내가 매수한 구간 이후로 이제 상승하길 바라겠죠. 근데 주가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이제 100% 그렇게 움직이면, 매매를 엄청 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주도주에서 매수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관점이 잘못됐다거나,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려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아,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 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데 물타기 해서 처음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건 여기인데 이제 평단이 낮아지면서 비중은 커지고요. 평단을 이제 낮추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그런 매매죠. 그래서 물론 이제 주도주에서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반등이 나와서 뭐 본전이나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모비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장 초반에는 좋았던 주도주였습니다. 거래대금도 4천억이 터졌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매수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내가 팔고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시 상승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본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빠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해서 뭐 평단을 한 이쯤 맞춘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가가,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빠지죠. 이 근처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는 매매,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다시 이제 그 상승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본전이나 수익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분명 많지만, 계속 이제 물타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 번이라도 내 본전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동안의 수익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는 할수 있되,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물타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또세 번째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것도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제가 꼭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신규주 당일 배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규주가 제도가 바뀌고 나서 변동폭이 정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신규주가 당일날 상승할 때 300%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신규주 리스트를 보면은 오늘도 이제 퓨리시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오늘 85% 근처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수익 크게 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신규주 당일날 좀 약간 도박성으로 시초가에 막 무리하게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규주가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반등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낙주 매매를 한다든지 눌림 매매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매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주가 제도가 바뀌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제 퓨리 같은 종목은 장 초반에라도 좀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 뭐 상장했던 종목들 보면은 네, IMT라는 종목인데요. 네, IMT도 물론 이제 좀 매물 소화하고 최근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규주 당일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루 종일 그냥 이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를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당일 상장한 가격이죠. 그러고 나서 이 가격은 당일날
최고점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수가 됐다면은 당일날 거의 뭐 마이너스 한 26%? 뭐 마이너스 30%까지도 이제 그 계좌에 찍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변동폭입니다. 나의 이제 매수 버튼 실수 하나로 손절도 못하고 아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버티다가 하루 만에 거의 마이너스 30%가 찍힌다는 거예요. 한가를 맞은 거랑 똑같은 가격이죠. 그래서 뭐 IMT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이제 돌려주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물리게 되면은 다시는 못 보는 가격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이제 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주 매매로 이제 크게 수익 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 없다면 신규주를 분석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비중 낮춰서 매매하거나 매매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신규주가 이제 갭이 크게 떴는데 뭐 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100% 떴어요. 100% 떴는데 여기서 이제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초가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규주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반등해 주겠지 이러면서 계속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타고 하면서 약간 좀 대도하는 낙주 매매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또 계좌가 박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매매를 하다가 크게 손실 난 적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규주 당일 매매는 정말 조심해라. 신규주 당일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응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핫다입니다. 한가 따라잡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해서 좀 손실이 크게 났는데 핫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핫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하한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일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오늘 영풍재주라는 종목의 하한가를 갔는데 마이너스 30%가 이제 최저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당일에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다보다도 더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가를 갔다는 것은 일단은 악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일 최저가에 매수하더라도 한가가 당일날 풀리지 않는다면 다음날 개파락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은 뭐 악재가 없는 것 같다. 당일 악재가 없어가지고 한가에 한번 매수해볼까 해서 악재가 없어서 한가에 매수를 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뭐 공시로 악재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심하면은 뭐 횡령, 배임 등의 이슈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어서 내가 오늘 그 누구보다 싸게 산 거잖아요. 그 오늘로만 따지면은 한가에 매수를 했다는 것은 핫다를 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제일 저렴한 가격에 그 당일에는 매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편한 건 있는데 아무리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한들 핫다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핫다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한가를 들어가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확단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정 당일 매매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재료 까는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도박성이 좀 짙은 매매입니다. 일정 당일 날 결과를 기대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짝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결되냐, 부결되냐라는 이슈로 약간 이제 재료 당일날 과하게 움직이면서 변동폭을 좀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날 결국 동신건설이 크게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날 재료 까는 걸 생각을 하고 이날 베팅을 했다면 다음 날 개파락을 거의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제 맞고 시작을 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이 핫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위험한, 핫다가 아니라 일정 까는 매매는 정말 위험한 매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료 소멸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베팅한 결과가 좋게 나와도 재료 소멸로 반응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당일날 매매하는 것도 피해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일정 매매를 할 거면 그 일정을 앞두고 일정이
당일이 되기 전에, 일정 당일이 되기 전에 종목을 모아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이제 팔고 나오는 매매가 일정 매매지, 일정 당일날 어떻게 되느냐를 까보는 매매는 저는 일정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료가는 매매도 꼭 피해야 되는 나쁜 매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박살내는 나쁜 매매 리스트를 제가 한번, 써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이 매매가 제가 이제 깡통을 찼을 때, 했던 매매입니다. 지금도 이제 종종 크게 손실이 나지만, 정말 이제 복구가 안될 정도로 크게 손실 나는 매매들은 다 여기 안에 있었어요. 뉴스 매매를 해가지고 손절 못 해가지고 크게 손절을 한 경험도 많았고, 그냥 이제 뇌동 매매가 올라와서 VI 걸리고 이제 무지성으로 이제 시장가 따라잡기 하다가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잘안 하긴 했지만, 이제 계속 이제 물 타다가 이제 비중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크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주 당일날에도 스펙 같은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물리면 답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펙에서 좀갭 낮게 떴구나 싶어가지고 시가 배팅했다가 이제 크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한가 따라잡기 핫따도 가끔씩 이제 기회가 있는데 핫따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크게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잘안 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항상 결과를 보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내가 이제 계좌가 이제 최근에 안 좋다, 계좌 손실이 많이 난다 하면은 이 매매 중에 내가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느냐, 이 매매를 다안 하는데. 내가 이 매매를 하는 게 없는데도 계좌가 크게 박살이 났거나 손실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결국 뇌동을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매매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인데 계좌가 이제 박살이 났다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뇌동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해서 계속 뭐 짧은 손절을 치다가 이제 크게 손절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런 나쁜 습관들은 꼭안 좋은 매매들은 버리시고 좋은 습관들만 남겨서 꾸준히 수익 나는 투자자,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